쳤나? 네, 했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 잘했지 방금. 잘 맞았어. 오늘 간단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 유일한 득점에 정신이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Feels great to get the first one out of the way. You know, like I said earlier, it was, first one seems to be the hardest. So I made the adjustments from last game and, you know, just keep making them so we can get some more wins. Just, you know, calm down. Don't try to do too much. You know, and kind of just get right after the guy, like just execute. And we did, and we got out of it. I feel good. I feel a lot better than I did previously coming out of games, and just, you know, they're just building stamina, and hopefully, you know, now it's kind of back to that starting routine to where, you know, we can go deeper into games and throw more pitches on average. Going back to the mound visit, just like reminding myself not trying to do too much and just kind of trying to be smart, you know, keep the hitters off balance, but incredible defense behind me today, which helped out a lot. Fighting. See you in Jamsville. 일단 정말 어려운 상황에 올라간 것 같은데 잘 막아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한 점차 승리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짜릿한 승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발라조빅 선수의 첫 승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오늘 이기면 수입이었기 때문에 또 승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아까 아침에 말한 것 같은데, 어젯밤인가? 네, 그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삼진을 잡으려고 올렸던 것 같기 때문에 안타를 하나라도 맞았으면 동점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정말 잘 치는 KBO 최고의 타자였고, 지금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던졌던 것 같고, 조금 더 어렵게 승부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고 기현이 형이 생각한 대로 좋은 공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두타자 나성범 선생님이었는데 좀 초구를 어디 코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고, 왜냐면 한 방이라도 맞으면 동점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1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초구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것 같고, 타자들 별로 어디 코스로 승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기현이 형이 말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간 것 같고, 또 실투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파울 타구가 나와가지고 또 운이 제 쪽으로 한번 따라줬기 때문에 꼭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던진 것 같습니다. 또 친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서로 뭐라 해야 되지, 깊이 친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서로가 위기가 왔을 때 막아주기로도 했었고, 저도 창원에서 병원 형이 제 큰 위기를 막아준 기억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모든 게 그냥 8회 때 정신 집중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정말 모든 힘을 8회 때 쏟아부을 만큼 정말 8회 때 정말 집중해서 던진 것 같습니다. 병원 형, 네, 좋습니다. 그냥 승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냥 공 너공이 최고라고 말해주시고, 또 일단 제가 원스트라이크에서도 슬라이더를 던지고 싶었는데 그때 기현이 형이 그냥 붙으라고 하셔서 또 몸쪽을 던져서 투나싱을 잡았던 게 마지막 타자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그럼에 있어서 정말 믿고 계속 던졌던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게 야구 선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건 없을 순 없다 생각하고, 당연히 저도 부담감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기아는 워낙 방망이가 강한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 자신을 믿고 제 장점을 믿고 던지려 했던 것 같고, 좀 피해가려는 승부보다는 붙으려 했던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이겨낸 것 같다. 일단 저번 3연전 때는 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랬는데, 이렇게 1등 팀 상대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또 기분 좋고, 또 팬분들이 봤을 때도 정말 좋은 세 경기 한 것 같고, 또 이제 홈 가서도 잘 해야 할 것 같고, 아직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